남의 탓을 하지 말아야지 네 탓하자 한 적이 없어요. 아, 요 조심해야 돼요. 남의 탓을 하지 말아 했지 네 탓해라 한 적이 없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요렇게 요렇게 해서 잘못된 것이 지금 느껴질 때 아, 요걸 찾았으니 된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또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아, 그리고 또 하면서 이래 보니까 또 하나 찾아지면 또 내한테 돌아오지만 요거는 알았으니까 된 겁니다. 알고 나서 여기서 막 이게 자책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알았으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는 일 하십시오. 또 알았으면 또 한 가지가 나오면 그것도 또 알았고 또 가십시오. 가면 공부라는 게 어떻게 해가지고 되느냐 하면 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 우리가 요 맥이라는 게 요게 맥이 있고 요게 맥이 있고 요 맥이 있단 말이죠. 그럼 나무 한 그루가 자라면 한참 자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맥이 있고 여기서 멈추는 거죠. 멈추어서 여기서 터질 때는 또 쏟아 나갑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뭔가를 이제 공부를 할 때는 한참 이렇게 책을 읽을 때도 있고 읽다가 보니까 딱 모이 갖고 유심히 하면 이제 정리해 볼 때가 있는 거죠.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맥을 잡아가는 것이지. 그다음에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얻은 회사에 시찰을 한다. 시찰을 하면 그냥 싹 보면서 지나가지 하나하나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싹 보면서 지나가니까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한 개 딱 보고 싶으니까 거기에 봐서 맥을 잡아서 여기서 이래 보면서 이때까지 지나오면 봉고하고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맥을 짚고 넘어가야 빠른 시간에 공부가 되고 내가 스스로 바뀐다. 이거죠.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한 개 갖고 꼼꼼하게 하지 말고 이런 소리 다 들리는 거를 그냥 듣고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또 일어나면서 지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지나가다 보면 용량이 딱 차이면 여기서 한번 딱 멈췄습니다. 여기서 총체적으로 짚어보면 답이 탁 나오고 여기서 정리가 빨리 되고 이래 또 앞으로 전진해가요. 이렇게 너무 하나 들고 너무 이렇게 갖고 그거 들고 소심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해저물 동안에 그 목적지까지 못 갑니다. 목적지까지 가는데 중간에 한번 쉬는 거지. 갈 때마다 저거 애기들 있죠. 애기들 심부름 시키면 저게 보면 개구리 보고 놀고 저쪽에 또 꽃 보고 놀고 뭐 계속 놀다 보니까 밤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3분의 1도 못 간 겁니다. 이게 욕이 단순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른들을 공부해요. 이게 어른들 공부니까 하나하나 티 잡지 말라는 거죠. 지나가십시오. 지나가고 한번 잡아서 틀고 또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 빨리 진전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안 봤다고 해서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지나가고 겪은 거는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가고 언젠가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건 자연이 해주는 거니까 그때 이렇게 해서 너무 빠지지 말고 조금 잡고 나면 또 지나가십시오. 그럼 여기서 발견 못 했던 건 여기 가면 또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내 자책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온 것도 오늘날을 잊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다고 그쪽에다가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한 게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어갖고 피해준 게 있다면 뇌를 빨리 갖추어서 이 사회에다가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그 빚을 갚아야지. 누구한테 신세 졌다고 거기에다가 갚으려고 들지 마라 이 말이죠. 네가 발전하는 데 써라. 그래서 네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 사회에 득되는 일을 해서 그걸 빚을 갚아내야지. 그 사람을 찾아서 갚으려고 들지 마라 이 말이죠. 이것은 네가 안 줘도 딴 데서 처리해 줍니다. 이게 대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네. 사회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것이 이것이 선순환이 돼갖고 상대한테도 도움이 되게 돼가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내한테 잘못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상대한테 역할을 해갖고 상대도 뭔가를 깨우치게끔 이런 역할을 행해야 되는데 상대도 깨치지 못하고 나도 이런 걸 바르게 알지를 못하고 하니까 이게 엉클려버려가지고 내 인생에 어려워지고 상대 인생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거죠. 죄책감을 갖지 말고 내가 그때에 조금 잘했더라면 내가 이제 알고 보니까 잘했더라면이라는 게 진짜 생각나는 거죠. 그때 그 일이 있어서 내가 도움이 된 거니까 그것도 내 공부 삼아서 승화를 시키는 게 지혜로운 것이지 내가 내 주위에 조금 잘못한 게 있으면 주위에 그 사람한테 갚으려고 들지 말고 내가 이거를 걸음으로 공부 삼아가지고
내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이 사회에 앞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쪽으로 중심을 가져가라는 거죠. 앞으로 미래 사회는 지금 이 사회부터 그렇게 되고 있지만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는 행위가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로 중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야지 개인으로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회를 하라 그러니까 가족은 내 치까요? 가족에 하는 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사회로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뭐든지 우리가 공부를 잡아나가야지 개인적으로 뭔가를 잘못했던 것도 개인적으로 갚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좀 과거에 잘못했던 거를 거기 가서 빌려고 들지 말고, 그거는 내 옆에 있을 때 이 사람의 환경에 꼬인 게 있으니까 그때 내가 참 미안하다 이러고 내 선에 있는 이 손이 뻗는 데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걸 같이 나눠갖고 풀어가지고 앞으로도 같이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멀리 갔다 이거는 그거를 걸음 삼아서 나는 사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거기에 다시 내가 주파수를 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글로 또 엮여 들어가요. 이렇게 왜? 그 주파수를 부르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마인드가 움직이는 대로 이 주파수가 움직여서 기운도 부르기도 하고 놓기도 한다 이 말이죠. 에너지 이게 전부 다 연결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과거의 거에 젖어 가지고 그거에 자꾸 이렇게 하면 그 기운을 지금 불러 제끼는 겁니다. 이러면 안 좋은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놓고 앞으로 내한테 걸리는 데다가 빛나게 살아라. 그러면 빛나게 살면서 여기서 내가 성장되는 큰 힘을 가지고 이 사회에 득되게 하면서 그걸 갚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회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디에 잘못했더라도 사회에다가 내가 크게 이렇게 빛내는 일로 갖고 저 잘못한 데가 막후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좀 잘못했던 거에 너무 이렇게 코를 걸지 마세요. 이걸 몰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요런 거를 알면서 내가 그것이 내가 끊을래 안 그래도 알면 저절로 탁탁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회생하고 과거를 이야기한다. 지금 좋은 일이 그때 그보다 없다. 우리 사이에 누구를 만났는데 너 과거를 자꾸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사이에 좋은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 거를 갖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과거 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재로 과거보다 더 좋은 것들을 한 뭔가 없을 때 과거 거를 희생을 시켜 끌어내가지고 이걸 갖고 뭔가를 나누는 거죠. 과거 거를 지금 자랑한다라는 것은 과거보다 미래에 더 좋은 발전을 모낸 겁니다. 뭔가는 모르지만 그게 안돼가 있는 것이다. 안 돼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 거를 자랑하고 말았다면 이건 촌스러운 겁니다. 현재 것들을 대화하고 미래를 논해야 되는데 과거의 거를 이야기하면서 현재 거를 많이 꺼내놓고 우리가 뭐 나눌 게 없다면 이건 멈춘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가 멈췄다. 멈췄다라는 것은 더 지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멈춘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서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회생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자꾸 시골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지금 성공을 못하고 시골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실패작이 됐던 거예요, 지금. 이런 거니까 앞으로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 거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으면 나는 질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걸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거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입을 다무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어디 가서 이야기해도 나는 최연소 과장으로 있을 때를 자꾸 이야기를 한다면 너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갖다 들이다 대는 거거든요. 그 당시 최연소 과장이면 지금은 대통령이겠다. 요래 되는 거죠. 젊을 때 그만큼 누가 봐줄 정도면 봐주다가 보니까 그때 너무 잘난 척해갖고 지금 떨어져갖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난 척하게 되면 내 실력이 없으면 잘난 척을 하면 끌어내리갖고 두 번 다시 올라가기가 힘들다라는 걸 또 알아야 된다. 그런 것들이 과거의 것밖에 이야기할 게 없다면 지금 입을 닫는 게 맞다. 그걸 갖고 자꾸 이야기하면 나는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 저 남자들 많이 그러죠. 군의 이야기만 나오면 이제 막 끌어내놓고 막 이래. 군에 가면요 처자식 미기 살릴 필요도 없고 뭐 환경들이 아주 그때는 후리하게 자유로울 때입니다. 그때 재밌게 지냈던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회가 만들어줘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걸 갖고 회생을 하면서 이거는 막 말하기가 제일 좋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내놓을 게 없으니까 군인 이야기만 나오면 글로 들어가는 거죠. 글로. 이러면 조금 약한 겁니다. 아, 이런 거죠. 내가 상대들한테 약하게 보였다면 그 자체로 나는 크기가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아끼고 말을 아끼고 상대 걸 듣는 것을 많이 하되 내가 옛날 거를 꺼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분위기를 만들려고는 하지 마라. 이해갑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이걸 결정을 해갖고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걸 지금 했던 거죠. 아직까지 미지한 거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요걸 하면서 보면은 후회할 때가 많은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이 음식을 먹으면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먹었으면 하는 것이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거죠. 왜? 이 음식을 먹어보고 이걸 먹겠다고 결정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을 우리가 딱 해보고 갈 때는 막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했는데 이걸 대통령을 하고 보니까 이걸 내가 아직 안 할 걸 했다. 자연스러운 거죠. 왜? 안 해본 거를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바르게 할 줄 모르니까 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왜 일어나느냐. 너는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가 결정을 해서 그 공부를 하고 또 이 결정을 해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만일에 공부를 다 했다. 해갖고 내 인생을 사는데 결정을 했다. 이거는 후회하는 게 없습니다. 만일에 다 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걸 결정하며 후회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바르게 알아보니까 홍익인간으로 사는 것이 나는 이제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다. 이거는 틀리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바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다 살아보고는 나중에 또 저쪽에 누가 저 인도에 무슨 뭐 수련을 한다니까 이거를 하러 나는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결정을 해보다 가면 딱 후회합니다. 100번 후회합니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하다. 지금 내가 홍익인간이 되고자 결정을 했다면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요거와 같듯이 우리는 사회에서 모든 것을 지금 접하고 있어대 이것은 공부하기 위해서 접한다. 바른 걸 찾고 나면 그게 딱 멈추게 되기 때문에 후회를 안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법을 만나기 전에 5만 글을 다 만났습니다. 만나고 우리가 했던 게 지금 후회스럽기도 하고 시간 낭비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전부 다 이런 데는 만지보다가 정법을 딱 만나니까 여기에 멈추는 거나 똑같습니다. 멈춰버린다. 정법이라는 데 만나면 이게 멈추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련도 하고 뭐도 하고 무슨 사회도 살고 전부 다 하다가 바른 걸 딱 찾으면 여기 딱 멈추게 됩니다. 이거는 후회 안 하죠. 이런 거나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이렇게 사회를 접근을 할 때 우리 젊은이들이 접근을 할 때는 여기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고 저기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고 골고루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이 사람은 풍부하게 많은 걸 알게 됩니다. 만일에 한 군데 갖고 너무 30년 있었다. 이렇게 되면 메르치 장사 30년이 돼갖고 메르치 눈깔밖에 모릅니다. 이런 고래 이야기하니까 고래가 뭔데 모르는 거죠. 이것도 좀 알고 이것도 좀 알고 이것도 좀 알면은 나중에 전부 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나중에 고래가 아니고 상어를 이야기해도 알 텐데 모르는 거죠. 한 군데 곰파지 마라. 이건 지도자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라. 하나 빠지지 말라. 이해되죠?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이게 그 옛날에 징크스도 있고 모순이 있어가 살던 거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이걸 넘어갈 만큼 재밌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때 걸 자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삶에 재밌는 걸 지금 못 만난 겁니다. 고만한 질량을 넘어갈 만큼 못 만났다 이 말이죠. 요새 좋기는 한데 그거에 또 끄달리고 있다. 그러면 좋기는 한 만큼 조금 같이 이걸 넘어갈 만큼 좋은 일을 못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정법으로 공부를 하니까 너무 좋으면 이걸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한 30명만 정법을 전하십시오.
30명만 전하면 어떻게 되냐? 너를 찾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이게 아무리 안 돼도 3명은 생기고요. 아무리 안 생겨도. 이걸 공부를 하고 내가 전하니까 좋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3명은 생깁니다. 3명만 내가 이 공부가 좋아갖고 좋아서 내를 찾으면 나는 엄청 바빠져요. 내를 필요로 한 사람이 3명만 생기도 나는 엄청 바빠집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즐겁기 시작을 해요. 너 인생 변한다. 지금부터 변한다. 응? 30명만. 요렇게 요렇게 전하면서 응? 성인껏 전해라. 이 30명 중에서 아무리 안 나도 3명은 너를 찾을 것이고 너가 자주 만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네 인생이 변하는 것이다. 너는 즐겁기 시작을 하고 과거에 이렇게 어두웠던 거는 씻혀지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인생이 막 변합니다. 지금은 오늘 재밌는 일을 찾고 오늘 재밌으면 돼. 그러면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지. 오늘 암울하고 아주 불편하게 계속 이런데 걱정하고 살면 내일 더 큰 걱정이 옵니다. 일들은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 그게 매이지 마라.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이다.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미래는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의 현재 나는 과거의 조합품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우리는 과거의 조합품이다. 나는 나를 따지면 나도 과거의 조합품이고 우리를 따지면 우리도 과거의 조합품이다. 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걸 진화하는 것을 전부 다 조합을 해갖고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윤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단상 위에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조합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가면 맞는 것이고 그 말을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오늘에 있는 것은 뭐든지 진행형으로 왔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모든 게 은석이 여기에 지구에 와서 떨어져도 이것은 진행형으로 지금 온 거지 그게 지금 갑자기 은석이 만들어지고 음석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진행 없이 일어나는 우주의 운행법은 0.1mm도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 진행형으로 뭐든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팽창도 진행형으로 팽창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진행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인이 되는 것도 진행을 해갖고 지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70% 완성이 된 것 이 자체가 진행형이다. 시간을 따지면 많이 걸리는 진행형도 있고 짧은 진행형으로 급발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자체도 그만한 힘을 축적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요의 질문은 아주 감명한 것이 진행형으로 있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법칙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과거의 해답을 못 찾는 것은 내가 그냥 덤성 빠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내한테 없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꼼꼼하게 내가 전부 다 내 삶 자체를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갔다면 이거 쳐다보면 다 나오죠. 내한테 지금 온 숙제는 없는 것이 올라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걸 놓치고 갔으니까 네가 모르는 건 있어도 이게 많이 놓치고 간 사람들은 이걸 찾기가 힘들고 이게 지금 오늘 내한테 당면한 거를 이 진행형으로 온 것을 내가 놓치고 지나갔으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만일에 내를 점을 치줄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 이런 일 있었잖아. 이런 일 있었잖아. 이런 일 있었잖아. 그러니까 예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해서 지금 여기 와가 이게 지금 나오잖아. 아래쪽이 딱 맞는 거예요. 진행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대자연의 법칙이다 이거는. 그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렇게 니한테 지금 숙제가 들어온 거는 니한테 없는 게 절대 안 온다. 환경을 주었길래 지금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왔다라는 것은 환경 속에서 전부 다 애고를 했어요. 이걸 갖다 동시하고 갔기 때문에 이걸 지금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만 지금 가는 거지. 이걸 더듬어 가면은 이런 일이 생기겠고 만들어져 있는 거는 그림이 돼요. 정확하게 이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내한테 한 그 2년 전에 사기를 치고 갔어요. 애를 들자고요. 사기를 치고 갔는데 이게 왜 사기를 맞았는지 내가 공부를 안 했다면 공부를 안 해서 사기를 당해놓고도 그러면 왜 사기 당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다음에 2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또 내가 만났어요. 그러면 사기 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그렇게 쳐다보고 내하고 이야기하려고 들면 피하려고 든다고 이제. 요래 되면 어떻게 되냐. 네가 공부 안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람이 한번 어떤 일을 겪을 때는 그걸 공부하라고 겪게 한 겁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는 이 무시를 왜 당하는가 공부하라고 한 것이고 도둑질을 함을 당할 때는 이 도둑을 내가 왜 맞았는가를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욕을 한마디 들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왜 이 욕을 들어야 되게끔 살았는가를 지금 짚어보라는 겁니다. 이건 상대가 내한테 정확하게 아래켜주고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워하는 거죠. 그럼 저 사람이 한 3개월 후에 또 만났는데 저는 내한테 욕을 했으니까 아주 꼬꾸랑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이제 저 사람이 또 이야기하는 걸 또 꼬꾸랑하게 받아줘야 돼요.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이래서 작은 걸 갖고 따고 그때부터 저 사람을 나쁘게 보지 않는 이 대자인은 절대 나쁜 방법으로 내한테 다가온 거는 단 한 가지도 없었다라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여기서 또 미워하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나를 치느냐. 우리 캐가 있고 한 단이 있단 말이죠. 계단이.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계단이 있어요. 있는데 요만큼 올라왔는데 여기서 여기 하나 뭐가 하나 탁 나와요. 이렇게 기운이. 내가 요 단수에 딱 올라오면 여기서 에너지가 하나 싹 나오는데 여기 한 바퀴 돌립니다. 이렇게. 이게 돌아갖고 여기 딱 오면 속도가 있잖아요. 여기 요쪽을 딱 칩니다. 요쪽을 딱 치니까 요 속도에 친 이 힘만큼 비례해갖고 요쪽에서 조금 세게 나와요. 다음 획기. 그럼 이거 빨리 돌겠죠. 비례하는 만큼. 그럼 이거 빨리 도니까 더 세게 치겠죠. 이게. 그럼 그 다음 기 또 나와요. 또 나오면 이게 속도감이부터 나온 거니까 더 빨리 하고 때린단 말이죠. 나중에 팍 때리는데 빨리 와가 탁 때리거든요. 이게. 대자연의 법칙의 운용법입니다. 이게. 사람은 절대 머물지 마라. 진화 발전하라 이 말이거든요. 항상 너는 발전하라. 나이가 가는 만큼 발전하고 나이가 가는 만큼 발전하라 이 말이죠. 이게 발전하지 못하고 머물고 있으면 두드리 맞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요 툭 때리는데 한 두세 번 오는 거는 요 나이 안에 지금 오는 거니까 이게 때리는 게 한 방 맞고는 조금 맞았을 때 이거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리갖고 오거든요. 또 때리는 게 요럴 때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나를 발전해갖고 속으로 가면 안 맞습니다. 올라가면 여기서 또 쪼맨한 게 나오거든요. 이래. 안 맞고 나온 거니까. 항상 나와요. 이 에너지가. 안 맞고 나왔으니까 사살 올 때. 요런 몇 개월 걸리거든요. 이게. 요럴 때 내가 발전해갖고 여기 때릴만 할 때. 그럼 1년 걸린다라고 칠 때. 1년 동안 속도가 이렇게 갖고 한 번 온단 말이죠. 올 때 싹 올라가 버리. 그럼 나이가 한 살 더 먹거든요. 이게 지금. 요렇게 해서 우리는 대자연으로부터 채찍을 안 맞고 그냥 성장할 수 있게끔 너 앞에 인연들을 주어서 모든 걸 갖다 준 걸 흡수 안 하고 밀어낸 만큼 네가 여기서 머무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공부는 뭐든지 네한테 오는 환경을 씹어먹고 흡수할 때 네 공부가 되는 거지. 이걸 너의 이상으로 가지고 너의 논리로 갖고 상대를 오는 것을 막아버렸을 때 내한테 에너지가 부족해갖고 이것이 앞을 못 가고 나이는 한 살 들었는데 수준이 여기서 머물고 밑에서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 네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운용이 되게끔 해놓은 게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너를 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 피하고 있고. 이해됩니까? 네.